빛나는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도착한 학교. 와, 이 암락시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 짱. 저기 있어. 네, 아빠 저기. 자, 이 졸업장 받기 무려 33년 걸렸대요. 자, 우리 아주 만화으로 졸업하는 거. 여기 모이신 많은 졸업생 가운데서도 어쩌면 감회가 늘 남다른 분이 계실 텐데요. 한일학번 퇴학하신 분이 소감 한마디 안 들어올 수 없지. 봉사활동을 하고 학교를 등하시했어요. 그래서 결국은 한 학기를 남겨놓고 졸업을 못했는데 한 학기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더니 3년제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년제였거든요. 대개 여러분들은 학비를 부모님이 대해주시죠. 그렇죠? 저는 부모님이 아니고 와이프가 대줬습니다. 저기 있습니다. 잠시 이 자리에 팽현숙 씨를 이 자리에 한번 모셔도 될까요? 네. 자,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한 팽여사 나가서 생색 좀 내. 아까 저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게 너무 쑥스럽다고 안 입겠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입어야 다만 몇 살이라도 어려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. 좀 어려 보이나요? 네. 네. 교수님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희 부족하고 미흡한 저희 남편을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저희 남편 정말 축하해 최양락. 저는요 사실 너무 눈물이 나요. 에휴, 누가 보면 현숙 씨가 졸업하는 줄 알아. 학비가 이제 아까워가지고. 언제 2년을 더 다니고 졸업을 하나? 그랬더니 드디어 오늘 네, 왔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예, 여러분들, 일선 방송이라든가, 뭐 무대라든가, 공연장이라든가 해서 프로가 돼가지고 멋지게 만납시다. 네. 여러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. 제가 여기 아주 아쉽게 내 54년 동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. 그 아쉬운 2%가 부족했던 게 요거였는데 이게 무슨 하버드대 무슨 서울대도 아니지만은 저는 여기 늘 마음에 어떤 안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거 받으니까 예, 평양숙 씨 덕입니다. 너무 이제 떳떳하고 행복해요. 예. 축하해. 잠깐만. 아유, 아내 덕분이래 놓고 순식간에 뒷전양냥. 아무튼 33년 만에 졸업 진심으로 축하해요.